귀인협조부 슬쩍에 이 위에 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쓰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반듯하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또 이렇게 써도 괜찮고, 반듯하게 위가 반듯하게 써도 괜찮아요. 여기 소자 이렇게 쓸때 여기를 쫙 펴주는 게 좋아요. 싹 길게. 저기 뭐지? 이 보고 배울 적에 불편 상황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어보아서 참고 좀 할게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개 나눠서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여기 안에가 글자가 많잖아요. 이렇게 조금 위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쓸때 이렇게 세워서 동글동글 써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놔뒀다가 낭중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부 여기 짝대를 쫙 옆에를 많이 해주고, 도, 봉, 행. 이제 부적의 힘을 빌어서 이 귀인이 빨리 와달라고. 이게 급급 여인령하고 비슷한 뜻이 들어있어요. 귀인부. 빨리 알고 싶은 부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 드릴게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조그맣게 쓰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여기가 공간이 많이 비잖아요. 그러면 암만 해도 뭐 기분상에도 이렇게 좀 약하게 보여. 그러니까 크게 써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여기를 조금 남겨.
그 대신에 이 네모도 옆으로 쫙 퍼지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부적을 꽉 채워주는 게 좋아. 위에다가 써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따듬어. 동그라미 쓸 때는 이렇게 세워, 붓을 이렇게 세워세요. 이렇게 쓰면은 자동적으로 연결돼. 아 참, 한 손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세우면 근데 이렇게 붓을 이렇게 눕혀서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상하게 되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가서 써도 괜찮아요. 응? 귀인부입니다. 감사합니다.